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방 추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또 어떤 분께서 대학생 데일리 크로스백을 추천해달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정착템을 아직 찾지 못하셔서 계속 매년 사고 계시다고 해서 좀한 번에 괜찮은 가방을 샀으면 좋겠는 마음에 그런 브랜드로, 그런 가방으로 찾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보여드리고자 하니까 또 각자 사정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브랜드는 월스와일 무브먼트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요. 최근에 되게 많은 편집샵들에 입점이 돼 있더라고요. 가방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길게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로스로 연출이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짧게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조여놓을 때는 또 이렇게 숄더백으로 연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용성이 좋다고 생각해서 추천드리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쉐입이 제가 좀 익숙하지 않은 쉐입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별성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서 좀 특이한 디자인이라고 해서 추천을 드리는데, 알고 봤더니 음향기기 TP1을 모티브로 이게 디자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쉐입이 좀 특이하고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좀 특이한 쉐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크로스백이랑 숄더백으로 다 연출이 가능하니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고, 나일론 백이라서 휘뚜루 마뚜루 그냥 아무 데나 잘멜수 있어서 추천을 드리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해칭룸이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요. 웨이비백이에요. 이거는 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인기가 좋은 가방인데요. 얘가 소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사이즈도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가방을 보시면 이렇게 스트링으로 조이면 이렇게 복조리개처럼도 되고, 또 이렇게 평평하게 피면 또 그냥 되게 깔끔한 가방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게 딱 조였을 때이 복조리개 같은 거에 딱 위에 가죽 스트랩 하나 있는 게전 예쁘다고 생각하고, 얘는 좀 크기가 크게 나왔어요. 다른 것들도 이제 사이즈를 보여드리면, 이 웨이비백 같은 경우는 이제 가죽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추천드린 건 나일론이거든요. 여기도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패딩 소재로 나온 이 작은 가방이 있어요. 그래서 소재나 컬러, 사이즈가 이렇게 선택지가 좀 다양하니까 그건 자신의 필요에 맞게 또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유세지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요. 여기는 지난번 백팩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그 브랜드예요. 보시면 전이 가방이 좀 형태가 특이하고 귀엽다고 생각해서 일단 추천을 드리는데, 이 가방 외에도 다른 가방들도 되게 예쁜 게 많더라고요. 얘도 보시면 스트랩을 길게 하면 크로스백이 되고, 또 스트랩을 짧게 줄이면 조금 길순 있지만 숄더백도 가능하더라고요. 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쓸수 있는 가방을 좋아해서 이것도 일단 추천을 드리고, 여기는 다른 가방들도 예쁘다고 했잖아요. 이게 크로스백은 아닌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백팩의 형태에 조금은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생 분들께서 데일리로 매시기 좋지 않을까, 좀 그러고 나만의 약간 시그니처 백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리긴 하고, 그리고 짐을 많이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 볼륨 토트백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게 이제 이 매깃백이고요. 뭐그 외에도 다양한 백들이 있어서 그것도 다른 취향이신 분들은 또 그거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플라스틱 프로덕트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요. 보시면 그냥 이렇게 깔끔해요. 그냥 커다란 나일론의 깔끔한 가방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이게 보시면 이렇게 크로스로 멜 수도 있지만 백팩으로도 멜 수가 있더라고요. 이 줄은 좀 어떻게 잘 처리를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이렇게 두 가지 활용성이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볍고 짐 많이 막 때려받고 이렇게 보부상처럼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또이 가방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아모멘토라는 브랜드인데요. 뭐이 브랜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브랜드인데,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가방은 이 스퀘어 빅 크로스백이에요. 보시면 진짜 심플한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줄 이렇게 두껍고
이게 진짜 귀엽고 예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데일리룸 애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근데 약간 이런 디자인 요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괜찮을 수 있지만 평범한 데일리백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서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이것도 사이즈가 두 가지가 나와요. 큰 가방, 작은 가방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큰 가방이고요. 작은 가방도 보여드리면 근데 지금 작은 가방은 품절이기는 해요. 근데 일단 그래도 보여드리면 얘는 이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매물로 구하셔야겠지만 큰 가방은 아직까지 세일도 하고 있고 매물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아미야 칼바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요. 얘도 팩백 추천 때 추천드렸던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추천드리는 가방은 이 토트백입니다. 크로스백도 있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디자인은 이 토트백이라서 이걸 추천드리지만 다른 것들도 보시면 크로스백도 있으니까 그건 또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은데 보여드리면 근데 저는 이 크로스백들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이 가방이 백팩 제외하고 저는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서 뭐 다른 크로스백이나 숄더백 사셔도 상관은 없지만 제 취향인 걸 소개드리면 저는 이게 좀 예쁘지 않나. 얘는 지금 사이즈가 미디움인데 여기 8 디비전 보면 라지 사이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필요에 맞게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유스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요. 유스 가방이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미 품절된 것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이건 이번에 나온 신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일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가방인데 얘도 이렇게 들기도 괜찮고 어깨에 매기도 괜찮고 또 끈이 길게 하면 또 숄더백, 크로스백 다 연출이 가능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일론이지만 그런 끈 같은 거, 이 밑단 같은 거 경우는 다 진짜 소가죽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대가 좀더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디자인적으로 진짜 군더더기가 없고 너무 깔끔하고 해서 그리고 그냥 이렇게 탁 접어지는 이 부분이 저는 예쁘다고 생각해요. 뭐 따로 지퍼가 있다거나 뭐 이런 단추가 있다거나 뭐 버클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딱 접어지는 이 부분이 너무 예뻐서 이런 디테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것도 괜찮지 않나 싶고 그거 외에도 이것도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이건 진짜 큰 가방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가방 필요하신 분들은 뭐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 백팩도 솔직히 좀 예쁘다고 생각해요.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이미 메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 백이 나름 예쁘고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품절이더라고요. 지난 시즌에 나왔던 거라 이미 품절이더라고요. 근데 뭐 매물로 구하실 분들은 또 구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포터인데요. 또 포터라서 제가 소개하면서도 약간 민망하긴 한데 저도 막 가방 이것저것 사보고 했는데 딱 포터에서 그 다음으로 어떤 가방으로 넘어가야 될지 몰라서 아직까지도 저도 포터를 계속 사고 있어요. 대체품을 아직 찾지 못했어요. 여기서 제일 데일리로 매기 좋은 라인은 탱커 라인. 탱커 숄더는 지난번에도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지퍼가 하나만 있는 진짜 작게 나온 약간 미니백이라고 할게요. 미니백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퍼가 두개 달렸는데 작은 가방인 숄더백, 스몰이 있어요. 그리고 좀더큰 사이즈 숄더백 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큰 그냥 숄더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즈는 실측 보셔도 되고 아니면 매장 가서 착용해 보셔도 되고 이 중에서 여자분들은 숄더백 스몰이 괜찮을 것 같고 저는 남자분들은 숄더백 라지나 그냥 숄더백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작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작은 걸 사셔도 괜찮겠지만 그리고 이 네모난 그냥 기본 가방 외에 이런 동그란 쉐입 가방도 또 나름대로 귀여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건 취향에 맞게 이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숄더백에서 또 추천드리는 라인이 뭐 한번 이렇게 숄더백 딱 들어가셔서 쭉 보시면 좋긴 한데 이 카메라백도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데일리로 매기에는 약간 형태가 좀 데일리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한 디자인 좋아하시고 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특이한 쉐입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가방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플래쉬 숄더백. 이거 데일리로 매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되게 심플하게 나와서 그냥 데일리로 매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는 꽤큰 편이에요. 그래서 꽤큰 편이라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람
여자랑 이렇게 남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고 보시면 이게 가로가 350이거든요. 이게 진짜 꽤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측을 재보시던지 아니면 매장 가서 직접 매보시던지 하셔야겠지만, 얘도 저는 일단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포토에서 추천드리는 가방은 이거 이따가 제거 보여드릴게요. 이 가방 괜찮다고 생각해요. 히트 숄더백. 이 히트 라인 여기는 되게 소재가 탄탄하게 나왔어요. 그냥 나일론 가방 아니고 이렇게 짜임이 있는 좀 탄탄한 나일론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좀 내구성 좋은 포터 가방을, 탱커는 좀 솔직히 나일론이라서 그 외부 자극에 조금 약해요. 근데 이거는 좀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좀 가방 막 써야 되는 분들, 좀 막 아무 데나 던져야 되고, 막 험한 일, 험한 곳, 막 촬영 가야 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은 오히려 탱커보다는 히트 그 라인이 더 여기가 좀더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데일리로 매기 좋은 가방이 저는 이거 프레임 숄더백. 이것도 진짜 딱 작게 나와서 뭐 지갑, 핸드폰, 보조 배터리 뭐 이런 거딱 들고 다니기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도 가격은 좀 저렴한 편이라서 다른 포터 가방들에 비해, 그래서 저것도 데일리로 매기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옛날에 제가 구매했던 이 가방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얘도 예쁘긴 진짜 예뻐요. 얘도 약간 카메라 같은 거 갖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얘도 좀 짜임이 있고 좀 탄탄한 소재예요. 나일론이지만. 그래서 이 가방도 솔직히 추천드리긴 해요. 그래서 이제 직접 탱커는 제가 있어가지고 직접 보여드리면, 이게 탱커 숄더백 스몰 사이즈고요. 얘 같은 경우도 두개다 연출이 가능해요. 이렇게 길게 하면, 이렇게 길게 하면, 이거 더 길게 할수 있어요. 좀 짧게 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하면 크로스도 가능하고요. 그 짧게 하면 이렇게 숄더백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 가방도 되게 귀엽고, 그리고 지퍼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수납 공간이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에요. 이렇게 전체 오픈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전체 오픈할 일은 딱히 없겠지만, 그리고 이 뒷부분 같은 경우는 지퍼가 하나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벨크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수납 공간. 그래서 그냥 이건 진짜 데일리로 매기 좋다고 생각해요. 뭐 지갑 넣고 보조 배터리 넣고 립밤이랑 뭐 핸드크림 넣고 향수도 넣고 거울도 넣고 이렇게 해도 충분하고, 지금 앞에만 넣어서 뒤에 우산, 미니 작은 우산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매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나. 그래서 추천을 드리긴 해요. 그리고 제가 또 되게 비슷한 아까 그 소개해드린다고 했던 가방 이거예요. 이거 옛날 영상에 이미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 숄더백 스몰이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고 얘가 조금 더 작은 편이거든요. 수납 공간도 거의 비슷해서 그냥 패턴이 있는 게 다른 거죠. 카모 패턴 좋아하시고 주황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괜찮지 않을까. 전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또 이렇게 멜수 있고, 손에 막 주렁주렁 뭐막 너무 많아가지고 들 수가 없다 하시면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도 멜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해서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브랜드의 숄더백, 크로스백들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제 곧 새학기도 시작될 텐데, 대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뭐 다른 분들 모두 괜찮은 크로스백, 숄더백을 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